외갓집에서 그 공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줄이 내려온 것 같고, 이를 어떡하나. 우리 같은 길을 가셔야 될것 같은데. 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셔야 될것 같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디 몸이 아파요? 안녕하세요. 몸이요? 네. 뭐 어디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요. 기운이 없어요? 몸이? 기운이 없고 가라앉아요, 혹시? 네, 좀 몸이 좀 가라앉죠. 감정이 감정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혹시 나 엄마야라고 나오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엄마야라고 나오는데 잘못 저기 한거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조금 많이 이 자궁 쪽으로 많이 좀 감겨 있어요.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20살 때. 이제 오래됐죠. 그게 이렇게 감겨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출혈 아닌 출혈도 있어야 되고 자궁 쪽으로 굉장히 안 좋으셔야 돼요. 그 감싸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밑으로 안 좋으셔 지금. 우리 같은 눈을 보면은 좀 신감물이 있어요. 신감을 좀 점점 보시면 그런 얘기 좀 듣죠. 신감물도 있고 할머니가 좀 많이 왕래하신다는 소리 못 들어요? 들었죠. 할머니가 많이 왕래 외갓집에서 조금 많이 비셨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외갓집에서 그 공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줄이 내려온 것 같고, 이를 어떡하나. 우리 같은 길을 가셔야 될것 같은데. 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셔야 될것 같아. 최근에 다른 데서 안 좋다길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많이 출혈 같은 것도 심하긴 하거든요. 들었어요? 심해요? 근데 그게 잊고 있다가 뭐 냉장주기를 한 번씩 온다거나 그게 한두달 이상은 계속 하혈을 하거든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게 저한 26, 27 그랬을 그죠? 때쯤 그때 심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묻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기가 감겨 있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몸 안에 자궁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혈 아닌 하혈을 해야 되고 안 좋으셔야 돼 지금. 막 눈물이 나. 막 눈물 나 언니 보면. 우리 같은 길을 갈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누구는 아니다 그러고 또 누구는 귀다고 하시고 하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꿈으로 자꾸 그냥 손목을 받으니까 뿜으로. 계속 보여주고 날마다 꿈꿀 때마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긴 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 좋은 거는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가면 뭐 가라, 저기 가면 가지 말아라, 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제일 먼저 좋고, 누구의 말을, 무속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일단은 내가 느껴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가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100% 신입니다. 테스트 하나만. 가셔야 될것 같아. 마음을 좀 잡으셔야 될것 같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왔는데 막상 또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들으니까 마음 그러네요. 그죠? 근데 이제 길거 가는 길 거라는 생각 80%는 했잖아요. 내가 이런 팔자다. 그럼 20%는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는 마음을 빨리 가다듬어서 내가 빨리 받아들여서 이 길을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이 신내의 사주는 가야 돼. 뭐 아닌 사람들은 조금 비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껴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만 우리 기준님은 안 그래. 이 길을 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못 비켜놔요. 그래서 이게 집안의 풍파도 계신 거예요. 아유, 그럼요. 말해 뭐예요. 내년 가면은 조금 몸더 아플 거예요. 더요? 내년에. 그래서 올해 안 넘겼으면 좋겠어, 나는. 이길 가기 전에 먼저 회원시키고 애기 제일 먼저가 그거고 그 다음에는 테스트 이런 걸 해봐서 내가 긴지 아닌지 내 몸으로도 스스로 느껴서 기다 싶으면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
그거밖에 없어. 예, 앞으로 나아질 일이. 예. 나도 이런 말 하면서 안쓰럽네. 그래도 나라를 구한 거예요. 이 길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아무나 가나 이 길. 예, 아무나 못 가요 이 길. 아유, 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지금 용띠시거든요, 지금. 81? 근데 엄마는, 엄마가 고생 많이 했네. 네. 응, 엄마가 굉장히 고생했고, 엄마가 치마반 둘러치 남자야. 남자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자수성가인데, 응, 아빠가 조금 더 약해, 엄마보다는 약하고. 근데 지금 엄마도 똑같이 허리랑 이런 데가 안 좋나? 다리도 안 좋고, 그죠? 지금 엄마가 그런데, 엄마는 그런 데가 안 좋은 거지, 막 큰 병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다리 쪽, 허리 쪽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매일 계속 그러더라고. 그죠? 응. 그쪽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큰 병은 아니에요. 암이나 이런 거는 아닌데, 허리 쪽으로 많이 조심해야 되실 것 같아. 이제 이게 내려오거든요, 다리 쪽으로. 네. 응. 그렇기 때문에 허리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빠는 이제 연세가 이제 엄마보다는 연세가 있어서 이제 연세 병이 있잖아요. 응. 그러시긴 한데, 아빠도 술 좀 드셨어요? 많이 드셨죠. 그죠, 많이 드셨죠. 아버지는 속이 좀 시커멓네. 엄청 드셔요. 예. 많이 드세요. 간이나 좀 이런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완전 새카매 아빠가. 당뇨도 좀 있어요? 당뇨약은 안 드시긴 하는데. 지금은 안 드세요. 근데 이제 술 드시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 근데 아버지는 이제 술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속에 지금 속병은 안 좋으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마 술 때문에 조금 건강을 좀 잃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술 줄이라고 해서 또 줄이시지도 않잖아, 그죠? 고집이 세셔서. 고집이 세서, 예. 언니도 아빠 닮아서 고집 세. 예. 엄마도 고집 세지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격 죽이고 이 길 가세요. 가족을 다 살린다 생각하고. 사고수 같은 거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몸이 많이 안 좋은 사고수로 보여요. 사고는 어릴 때 좀 두 번은 그죠. 근데 그렇게 큰 사고는 보이지는 않은데 내 몸 쪽으로 조금 사고는 보여. 아프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고는 보여. 근데 차 사고 이런 쪽은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쪽은 보이지 않고 몸이 아파서 좀 눕는 형국으로 보여. 예. 웬만하면 오래 넘기세요. 아, 예. 가세요. 생각을 잘 해봐야겠네. 잘하세요. 진짜로 잘하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한 가지만 좀 예. 볼까요? 이사가. 지금 주소가 어떻게 돼요? 집 주소.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좀 북쪽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 북쪽이요? 네, 지금 계신 곳에서. 근데 이 턴은 좋은 턴은 아니에요. 네. 예, 습해요, 이 턴은. 네.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집에서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올해 나오셔야 돼, 올해. 네, 맞아요. 예, 올해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되고, 음력 10월달 안까지는, 10월 상달까지는 나오셔야 돼. 12월 6일까지 비워줘야 되거든요. 비워줘요. 그러면 나오세요, 그때. 예, 왜냐면 우리가 10월 상달이면 12월 달까지 되거든요. 음력으로 하니까. 그럼 그 정도 될 거예요. 무조건 나오세요. 저는 집이 없어가지고 연장하려고 했거든요. 아, 연장 안 돼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이게 터 안 좋아. 근데 터를 보고도 집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신감을 잇는 사람은 특히 더해.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세 군데를 보세요. 세 군데를 보시고 계약을 하지 말고 주소를 적어놨다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물어봐서 네. 어느 집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집으로 가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 터도 굉장히 중요해. 따뜻한 집 하나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꼭 가시도록. 아시겠죠? 생각 많이 해보겠습니다. 생각 많이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본인은 좀 많이 이런 데를 다니셨나 봐. 신가물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집안에 또 아픈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저분이 또 자궁적으로도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다녀오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덕으로 조금 하얄게 아닌 하얄게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풀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길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저는 그래요. 무조건 다 이 길 가라는 아니지만 저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 전사를 많이 보셨는데 진짜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전날에도 그렇고 많이 고민했는데 저도 마음을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좀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 본 것 같아요. 후련한 것 같아요. 신청하길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